고 문경환 목사님. 목사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목사님의 장례 예배를 맡아서 보통 무교역 장례신학교 학장 장윤주 목사님, 이사회 그리고 교수회 모든 신학생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사랑하는 사모님과 그리고 모든 유족들에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새 출발하는 새해 2015년 둘째 날에 우리 사랑하는 고 문경환 목사님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사랑하셨던 아들 고 문경환 목사님을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남은 우리도 육신의 이별을 슬퍼하지만 목사님은 꿈에도 뵙기 원하셨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품 안에 감격과 기쁨의 찬송을 부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이고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음을 찬양합니다. 고 문경환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신학교를 섬기면서 함께 어려움과 기쁨을 나눴던 여러 날들이 감사가 됩니다. 제가 아는 문경환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셨습니다. 욕심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굽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험한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려고 애쓰셨습니다. 불의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고 문경환 목사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한 성도였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랑을 늘 고백을 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목사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타협하는 세상 속에서 진실한 목회자의 걸음이 무엇인지 그 길을 찾아가려고,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진실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본동무교역장례신학교에서 교수로, 이사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년은 교무처장과 학감으로 섬기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부지런하심과 신실하심은 우리 신학생들과 많은 동문들의 마음에 참 진한 감동과 큰 영향력을 우리 속에 남기셨습니다. 아침 강의부터 저녁 강의가 진행될 때까지 신학생들을 힘을 다하여 돌보셨습니다. 여러 번 코피를 흘리시면서도 충성을 하셨습니다. 신학생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학교 내에서 목사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부드럽고 자상한 그 심성을 가졌기에 화초도 잘 바꾸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미물에도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교사이시고 신학자이셨습니다. 학교에서 강의하신 여러 강의들, 그것을 통하여 남기신 교훈들은 우리 신학생들의, 학우들의 마음에 귀한 진주로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과 마지막 여행은 작년에 미주 크리스천 신문사가 주최하는 세계 한인 목회자 세미나였습니다. 강행군하는 세미나 일정이 끝난 다음에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 시간이 좀 남아서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몇 분 목사님과 동행해서 사마리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빠듯한 일정 가운데 사모님과 함께 실로에서 베델로 세겜을 거쳐서 그리고 욕바로 와서 그 방파제 뚜기에 앉아가지고
석양의 지중해로 떨어지는 그 노을을 바라볼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세우면서 김 목사 최고야 최고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워하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이셨고 손주 사랑이 넘치는 극성 할아버지였습니다. 목사님 책상에 보면 손주들의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주를 안을 때마다 첫 손주를 안았을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김 목사, 손주를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 그러면서 손주 있는 걸 그렇게 자랑하셨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투병 생활 쉽지 않은 생활이었죠. 우리 평생 살아가시던 사모님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걸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준 목사님과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바로 전날 목사님을 찾아가 뵈었습니다. 병원에서 뵀던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상상도 못했는데 병원에 누워 계심에도 평안하셨던 그 얼굴,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얼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품에 안기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의 모든 부족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음을 믿습니다. 목사님의 죄는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죄의 피로 씻긴 흰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고 문경아 목사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실로 당신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실 문 목사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